안녕하세요, 장미영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뭐 앞선 영상에서 제가 코로나에 좀 양성이 떠가지고 칩거를 하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가볍게 지나갔고요. 제가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동안에 어떤 영상을 찍으면 좋을까를 좀 곰곰이 생각하다가 최근에 제 지인이 물론 저한테 계약을 하셨어요. 한 4년 전쯤에 계약을 하셨는데 최근에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차를 이제 뭐 렌탈을 반납할지 아니면 다시 재렌탈을 할지 인수할지 좀 궁금하다는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그 내용을 좀 받아보고 정확하게 분석을 한 다음에 답변을 드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장기 렌트카 반납 시 돈 버는 법. 이게 어그로가 아니고요. 진짜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럼 이게 어떤 건이었는지 제가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2018년 3월에 그레인저에즈를 저한테 계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차를 잘 받으셨고 그렇게 이제 벌써 4년이 됐는데 이제 렌탈 이게 완치가 돼도 찾아보니까 기침은 좀 계속한다고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자, 이게 만족을 하시고서 벌써 4년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렌탈사에서 서류가 하나 날라옵니다. 이런 금액에 얼마에 재렌탈을 할 수도 있고 1년 동안 아니면 이런 조건으로 반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조건으로 인수할 수도 있습니다.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장기렌트 상품은요 선택형입니다. 그러니까 재렌탈, 반납, 인수가 굉장히 자유로운 상품이고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해요. 그건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서류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하고서 제가 내용을 봤더니 일단 주행을 얼마나 했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차를 4년 동안 몇 킬로 타셨어요? 물어봤더니 37,700킬로 타신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만 킬로도 안 타신 거죠? 사고도 거의 없었대요. 그러니까 거의 새 차입니다. 이런 차를 만약에 반납을 한다? 그러면 가장 좋아할 곳은 딱 한 군데입니다. 그 렌탈사예요. 그 렌탈사를 횡재한 거죠. 왜냐면은 제가 이 조건을 받은 다음에 제가 아는 지인 중고차 업체 그 사장님께 내용을 전달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만약에 중고업체에서 차를 가져가시게 되면 얼마에 쳐주실 거예요? 라고 했더니 답변이 네, 매입 금액이 2,320만 원이라고 하시는 거죠. 이 고객님은 이 차를요 1,880만 원에 인수할 수 있는 계약 조건입니다. 네, 근데 2,320만 원에 차를 가져가실 수 있대요. 어떤가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는 이럴 때는 무조건 차를 인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그냥 진짜 돈 벌 생각만 하고 속일 생각을 하면요 에이 반납하시고 저한테 다른 거 계약하세요 라고 하겠죠. 근데 고객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갭이 벌써 한 400만 원 이상 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물론 차를 내 차량 내 소유로 이전할 때 드는 이전 비용은 있습니다. 그 금액을 생각하더라도 몇백만 원의 이득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 만약에 이 차가 좀 지겨워 그래서 그냥 딴 거 타고 싶어 하셔도요 그냥 하루만 고생하셔서 그 차 그 구청 가셔가지고 이전 처리 하시고서 바로 중고업자한테 넘겨주시면 그냥 몇백만 원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내용을 모르시고 무조건 반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좀 칩거를 하는 동안 이거에 대한 영상을 찍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저기 좀 회의실 가가지고 한번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자리 옮겼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 렌탈사의 주수입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렌탈사는 월 렌탈료를 받아가지고 물론 수익을 얻는 것도 있지만요. 진짜 주수입원은요. 이 반납되는 차종들을 매각하면서 얻는 이득이 정말 큽니다. 이게 렌탈사들의 주수입원이에요. 이거를 반대로 생각해보시면요, 여러분. 차를요, 우리 고객 입장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지성으로 반납하게 되면은 그냥 렌탈사만 좋은 결과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고객 입장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장기렌트 상품은 굉장히 유연한 상품이다. 그게 큰 장점이다. 뭐냐?
반나가 인수가 자유롭다. 이거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예를 들어서 보이시나요? 계약 기간이 0개월일 때 보통 4년 계약을 하시니까 48개월을 계약을 하세요. 그럼 계약을 하시고서 차를 쭉 타시다가 여기서 고민을 하십니다. 이제 뭐 한 1, 2개월 전에 차를 어떻게 해야 될까? 렌탈사에는 연락이 와요. 아까처럼 재렌탈 할 건지 반납할 건지 인수할 건지. 자, 이때 고민을 하시게 되는데요. 무조건 중고업자분에게 그 내 차의 상태를 보여주시고 정보를 주신 다음에 얼마에 이 차를 매입하실 수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고요. 계약서를 잘 뒤져보시면 무조건 명시가 돼 있습니다. 4년 후 이 차를 얼마에 인수할 수 있는지 인수 가격이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수 가격과 중고업자분께서 제시하시는 매입 가격을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뭐 주행이 많지 않거나 또 뭐 사고가 별로 없었다 그러면요, 대부분 고객님들이 여기서 이득을 얻으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러면 인수를 일단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반대로, 아, 내가 주행을 정말 많이 탔어요. 막 1년에 막 3만, 4만, 5만 탔어요. 그리고 중간에 사고도 많이 났어. 쉽게 말해서 이 차가 감가상각이 많이 된 거예요. 제가 아까 예를 들었을 때 제 지인이 1,880만 원에 차를 인수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고 했죠. 그리고 중고업자분께서 뭐 2,350이었나요? 자, 아무튼 자, 이 금액에 매입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때는 무조건 인수하는 게 이득이에요. 근데 반대로 차가 감가가 많이 됐어. 그래서 중고업자분께서 1,500만 원에 인수할 수 있어요 라고 하셨을 때 이때는 절대 인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500의 가치를 가진 차를 내가 1,880만 원에 인수할 수는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뭐 취득용세 같은 이전 비용도 들어가는데 이럴 때는요, 반납하세요. 여기서 큰 장점이 뭐냐면 장기렌트 상품은요, 반납을 할 때 고객님들께 감가상각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반납한다고 해서 주행거리 이만큼 탔고 뭐 사고가 많이 났다고 해서 얼마를 내세요 이런 게 없어요. 물론 최근에는요, 몇몇 업체 상품에서 그런 조항이 들어간 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하실 때 그 이용약관에 반납 시에 감가상각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는 영업사원분들한테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반납을 하셔도 돼요. 재렌탈은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재렌탈 같은 경우는 하던 차를 이어서 렌탈료를 내면서 이어가는 거예요. 물론 렌탈료가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하지만 그럴 바에는 그냥 그때는 뭐 인수하든 반납하든 처리하고 최근에 나온 다른 차를 계약하시는 게 낫다고 보고요. 그래서 재렌탈은 거의 없으시고 이렇게 인수 또는 반납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자, 제가 이쪽 업계에서 진짜 날고기인 지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벌써. 근데 정말 많은 고객님들을 뵀는데 이렇게 몰라서 반납을 그냥 몰라가지고 무조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영상을 보신 다음에는 잘 따져 보신 다음에 인수할지 반납할지 결정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케이스가 있어요. 뭐냐면은 인수비용이 부담. 네. 알아. 아셔요. 모르는 게 아니고, 아, 내가 인수를 하면은 이걸 다시 팔았을 때 좀 더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걸 아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제 이게 아까 예를 들어 1,880만 원 인수비용을 완납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수중에 돈이 충분히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좀 빡빡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수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아예 그냥 반납할래요 이런 분도 계세요. 이런 분들은요, 제가 알기로는 그 중고업자분들 중에 개 중에 이거를 미리 이제 계약서를 쓰시고 매매에 대한 계약서 쓰시고요, 또 인수비용에 대한 부분을 미리 지급을 해드립니다, 고객님들께. 네. 그러면은 고객님들 입장에서 그 비용으로 인수 처리하신 다음에 나중에 반납하셔도 남는 돈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인수비용이 부담되시는 분들도 분명히 이 이득을 볼 수 있는 케이스가 있다는 거를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은요, 장기렌트 계약이 끝날 때 끝나고 나서 무조건 반납만 하지 마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1880만원짜리 2350이라고 했던 건 진짜 예시고 심지어 중고업자 딱 한 분께만 여쭤본 금액이었어요. 이걸 만약에 주변에 많이 아시는 분들, 그런 다른 분들에게 여쭤보세요. 그 중에서 제일 높은 금액을 제시한, 아까 그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한 분 분명히 계십니다. 요즘에 앱도 많잖아요, 중고에. 그렇게 해서 더 큰 이득을 보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꼭 이 내용 기억하셨다가 계약 끝날 때 좋은 금액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바!